마태복음 14장 18절. 마태복음 14장 18절만 읽어요. 시작.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기적의 세 번째 단계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이 어린애기 도시락.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게 드려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뭐냐? 전라도 말로 뭐라고? 거시기. 거시기가 뭐냐? 나도 몰라. 성령이 감동하는 게 있어요. 성령이 감동하는. 성령이 내게 감동 줄 때 여러분 부인하지 마세요. 그걸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 모든 은사는 기도로 받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모든 은사는 기도로 받지만 물질은 심어야 주십니다. 큰 소리로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줘. 모든 은사는 기도로 받지만 물질은 심어야 주신다. 시작. 물질은 뭐요?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럼 보세요. 저는 어려서 금난 감리교에서 자랐어요. 중학교 때부터. 김홍도 목사님이란 분은 감리교에서 세계 제일 큰 교회를 세웠죠. 11만 명 출석하는 교회. 저도 거기서 부흥회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거기서 부흥회하니까 그분이 내가 이 교회 출신이라 해도 못 믿어. 안 믿어. 자기 출신은 무슨 일산 주성민 목사만인지 알았대.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울어. 그 우는 얘기가 뭐냐면 그 김선도 목사님이나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다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세웠죠. 잘 모르는구나 이 동네는. 혹시 아는 사람 손들어 봐. 내리세요. 그분들이 한국교회 만모스 교회를 효시해요. 효시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강대상에 서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우리 부모가 심어서 우리가 거뒀다. 우리 부모가 심어서 우리가 잘됐다. 그 심은 얘기를 하면 다 울어. 영양실조로 애가 죽어가니까 마당 한 구석에다가 가만히로 덮어놔. 죽으면 말아서 가서 묻어버리려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 시절에 11조나 이런 것을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만히로 전하렸어. 교회로. 옛날 동네 사람들은 담장도 거의 없고 네 집 내 집 동네 사람 형편 다 알아. 그런데 자식 새끼는 굶어 죽어가는데 11조는 하나님 거라고 성물이라고 지게다 치고 교회를 전하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소금 뿌려. 천륜을 무시한 놈이라고, 미친 놈이라고, 재수 없다고 소금 뿌려. 그러거나 말거나 교회로 지게로 전하려. 해질녘 되니까 죽으면 묻어버리려고 마당 한켠에 덮어놨는데 그 아들이 콜록콜록 기침하면서 살아서 나오더래. 그 살아나온 아들 그분이 김선도 목사님이라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다 울음바다가 돼. 울음바다. 저는 어렸을 때 그분들의 그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부모가 심어서 잘 됐는데 우리 부모는 귀신한테만 심었지 하나님께 심은 게 없다. 내 말이. 그 당시에 우리 부모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우리 부모는 귀신한테만 심었지 하나님께 심은 게 없는데 목사님은 잘 되고 나는 잘 될 수가 없는 거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날더러 피시시 웃으시면서 너라도 심어라.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라도 심어라. 너는 아직 어리니까 네 대에 거둔다. 너라도 심어라. 너는 아직 어리니까 네 대에 심는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다 하시면서 나가시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서울역 앞에서 신문 돌렸습니다. 만리동 꼭대기에서 광명인쇄소라는 인쇄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신문을 넣고 쭉 뛰어내려와서 서부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철도청이 있었고 서울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길 건너 남대문로 도로 또 건너 소공도까지 제 구역이야. 눈 감고도 뛸 수 있어요. 지하도 오르락내리락 빌딩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신문 돌렸어요. 왜? 제가 그 당시에 30만 원 작정 헌금했어요. 얼마? 30만 원 작정 헌금했는데 한 달 신문 돌려서 2,700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30만 원이면 지금 돈 3천만 원보다 더 큰 돈이에요. 중학생이 3천만 원 헌금 쉬워요? 어른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저는요 그거 심리라고요, 샀다 밑에다가 제일 먼저 학교 가야 되니까 신문을 넣어요. 신문 넣으면 손이 이렇게 피가 나요. 어떤 때는 식혀서. 그래도 목장갑 하나 사서 끼질 못했어요. 겨울철이고 뭐도. 왜? 헌금해야 되잖아요. 제 가방을, 책가방을 이렇게 딱 열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성경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돼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정녕이라고 써 있었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을 성경 책, 제 책가방에 딱 구절을 써놨어요. 그런데 2,700원 받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30만원 헌금합니까? 그래서 또 투잡을 했어요. 학교 끝나고는 을지병원, 을지병원이 옛날에 을지로 3가에 박영화 산부인과라고 조그만한 병원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렇게 대학병원이 됐어요. 그 을지병원에 가서 또 야간,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주사기는 물론이고 시험관 있잖아요, 피검사한 것, 그것도 다 브러쉬로 하이타이 풀어서 닦아서 재생했어요. 깨먹지 않게 닦아내야 되고, 유린 포틀이라고 소변 검사한 것도 다 재생해서 썼어요. 수틀만 빼놓고 그거 밤새도록 닦는 거야. 병균도 많을 거야. 그냥 고무장갑 끼고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헌금하는 재미로, 헌금하는 재미로. 왜? 심어야 거둔다. 그것이 제 생애에 가장 위대한 투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은 만배로 더 주셨어.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너는 얼마나 심었니? 하고 물어봐. 한번 물어보지 왜 저만 주도. 옆에 사람 보고 너는 얼마나 심었니? 물어봐. 왜 째려봐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저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 깨끗하게 되었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겁니다. 한번 해봐. 이 땅에 내 거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들은 설교가 평생 가네요. 저희 교회에 제가 금남 감리교를 다녔는데 이운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어요. 이운선 목사님은 김포 감리교회, 김포 감리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게 이렇게 목회에 힘이 될지 몰랐어요. 중학교 때 들은 설교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평생 은혜가 되는데 안 와. 두드러 패서라도 와서 앉혀서 들어야 되는데 녹음 기능이 있다니까 평생 간다고. 제가 중학교 때 김포 감리교회 이운선 목사님의 간증은 지가 지금 목회하는데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됐나 보세요. 김포 감리교회 이운선 목사님이 아버지를 사택에 모시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교회 마당에 사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한학자신데 아버지가 줄담배를 피우고 고집이 세요. 며느리가 아버님 성도들 오실 시간 됐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피우세요. 담배 피우니까 절대 안 들어가. 성도들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푸 하고 일부러 담배 연기 품고 곤방대로 문을 땅땅 치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버지 종아리 때릴 수 없잖아. 그렇게 그 아버지가 교회 안에 살면서도 예수 안 믿었는데 애는 또 줄기차게 낳대.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야.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목사님 막내 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이야. 이해가 돼요? 그 옛날에는 애를 또 줄기차게 낳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보다 동생이 더 어려. 옛날에 책보따리 등에 메고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 다녀왔습니다고 한 놈은 늙은 아빠 방으로, 한 놈은 젊은 아빠 방으로 가. 밥을 먹으면 아버지 상에 따로 있고 가족들이 먹는 상이 따로 있어. 옛날에 아버지 상에서 목사님하고 그 아버지하고 막내 아들이 같이 먹어. 나이가 더 먹었어도 목사님 애들은 다 큰 상에서 같이 먹고. 이해가 되나? 아버지 상에서 막내 동생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늦게 오던 막내 아들을 그 아버지가 끔찍히 사랑하시더래. 막내 아들이 아빠 100원만 뭐 하려고 그러냐? 교회 선생님이 빗자루 사오래.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가난하던 시절에는 교회나 학교나 빗자루 사오라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빗자루 사가지고 가본 사람 손 들어봐. 알았어요. 그 시절에 빗자루 사오라고 그러니까 아빠 100원만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러냐? 교회 선생님이 빗자루 사오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안 믿는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 달래니까 쌈지에서 100원을 꺼내주더래.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 드린 게 없어. 그런데 이분이 큰아들 덕을 본 건 예수 영접하고 가셨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었잖아. 옛날 집에서 초상 치렀잖아요. 출산하는 날
관을 메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관이 울어. 관이 우우우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관에서 난리 났죠. 그냥 묻을 수 없잖아요. 관을 뜯었는데 살아났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2년 7개월을 더 사셨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김포 감리교회 이운선 목사님이라고 이름 써서 증언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 목사님이 증언하는 자기 아버지가 살아났는데 죽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꿈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 수원에 큰딸이 살고 부천에 둘째 딸이 살아. 딸네 집 갔다 온다고 차비 들이면 이틀이고 사일이고 걸어가. 걸어가서 차비 받아서 걸어와. 그 돈을 뭐하냐? 헌금해. 2년 7개월을 더 사시면서 오로지 뭐만 했다? 헌금만 하고 돌아가셨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느냐? 어떻게? 천국 구경을 한 거야. 돌아가셨어. 세상에 목사님 집이 의리의리 하더래. 천국에 사모님 집도 의리의리 하더래. 자기가 살 집이 없더래. 그래 주님께 물었대. 내가 살 집은 어디냐고. 엉뚱한 또 다른 하늘로 가더래. 거기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더래. 하지만 평화롭고 조용하더래. 거기에 오두막 같은 자기 집이 있더래. 그래도 영원히 살 집이라고 반가워서 문을 탁 열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방 안 똥물이 하나도 없고 천정에 빗자루 하나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하더래. 그 빗자루가 무슨 빗자루? 그렇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주님 나도 내 집 지을 기회를 주옵소서. 내 집 지을 기회를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더 크게 따라. 천국은 차별은 없으나 구별은 있다.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 뭐는 없어? 차별은 없지만 뭐는 있다. 분명히 구별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것만 봐도요. 24 장로석이 있고 왕같이 다스리는 곳이 있고 열두 보좌가 있고 황금성이 있지요. 미안하지만 부끄러운 구원 얻은 사람들이 불에 그을린 것처럼 겨우 구원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바울 사도가 3층 하늘을 갔다 왔다고 그랬죠. 더 깊이 들어가면 30층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이 땅은요 등쳐먹고 사기친 놈은 더 잘 살고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고통당하는 일이 많아. 천국은 안 그래요. 분명하게 구별돼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각 그 일한 대로 상급을 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주일 낮에만 온 사람하고 밤까지 온 사람하고 상이 같겠어? 한번 생각해 봐. 주일날만 온 사람하고 부흥회까지 온 사람하고 상이 같겠어? 평생에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평생 선교사로 나가서 죽도록 사역한 사람하고 상이 같겠어?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은 상이 같을 거야. 왜냐하면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여 보내는 선교사도 중요해. 어느 지역으로 선교비 보내달라고 헌금하고 헌금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내는 선교사야 여러분이. 어찌 됐든 간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무슨 일 하고 계실까요? 어떤 놈이 그러더라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 계속 서만 계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서 무슨 일하고 계세요? 우리 집 짓고 있어요. 우리 집 다 지으면 내려오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집 다 지으면 내려오실 거예요. 우리 데리러.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천국에서 아직 집 짓는 공사가 안 끝난 것 같아요. 아직 재림 안 하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은 천국에 집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 할렐루야 사이즈? 장로님 집도 아마 대궐 정도는 되겠지. 하나님 앞에 우리 집 짓는 거야. 우리가 땅에서 드린 만큼 천국은 쌓여져 있는 거야. 도덕도 동록도 해야지 못함. 다시 찬송해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 박수 힘차게 주의 십자가로 다 주의 보혈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 깨끗하게 되연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 다 주의 보혈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힘 깨끗한 할렐루야. 이 운선 목사님 아버지 간증이 왜 저한테 목회하는데 큰 힘이 됐냐. 저희 교회 방교순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도 계세요. 저희 교회 방교순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방교순 권사님 시어머니가 정부월 할머니예요. 집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방교순 권사님은 저희 교회 나온 지가 32년 됐어요. 거의 교회 역사 초창기에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75세에 하반신 마비가 돼갖고 15년 동안 안방을 기어다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방 권사님은 시어머니를 오줌똥 다 받아내가면서 냄새 하나도 안 나게 안방에다 모셨어요. 대통령 효부상까지 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방교순 권사님 시어머니가 정부월 할머니인데 제가 신방을 가면 목사님 시어머니 방에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시어머니가 목사님만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 내가 이래봬도 노인들한테 인기가 조금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셔. 제가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 시어머니가 날더러 목사님 부탁 있어요. 그래 뭔데요? 저 세례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 아니 지금 같으면 휠체어라도 타서 태워서 와서 세례 받게 할 걸 하는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을 왜 못했나 싶어요. 그냥 저 할머니는 안방에 계신 분 이런 생각만 했지 세례 줄 생각을 안 했고 저분이 설마 복음을 알까 싶어서 할머니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내죄 때문에요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이화여대 나온 거야. 옛날 이화학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신학문도 접하고 똑똑한 분이었더라고. 그러니까 날더러 세례를 받기를 원했고 복음을 다 알고 계셔. 이해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안방에 가서 세례를 줬어요.
안방에 세례를 주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심판 무섭잖아요. 진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서 세례를 주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 세례를 주는데 바다다닥 소리가 나요. 바다다닥 소리가 나서 보니까 얼음 조각 비둘기 보셨죠? 투명하게 얼음으로 해놓은 비둘기 같은 거 새 보셨죠? 안 봤나? 그 얼음 새처럼 완전 투명한 비둘기 형체가 그 머리 위로 내려앉는 거야.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을 때 비둘기가 형체로 임했다고. 그거 나 이해 못했는데 처음 봤어요. 해년마다 많은 분들 제가 세례 줬잖아요. 근데 그 처음이었어요. 바다다닥 하면서 비둘기 투명 형체로 머리 위에 내리는 걸 내가 봤다니까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세례받고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안방에서 하는 일이 그것만 해. 이렇게 3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투시 은사를 받았어요. 놀라워요. 내가 가잖아요. 목소리가 애들 목소리 같아요. 목자님. 그래요. 목자님. 이번 달에는 새로운 사람이 많이 많이 올 거예요. 틀림없이 매주 수십 명씩 등록을 해. 어디서 몰려왔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몰려와서 등록을 해. 내가 무슨 일로 고민하잖아요. 고민 가잖아. 그러면 목자님 그런 일로 아파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말도 꺼내기 전에 다 알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나는 문제만 생기면 그 집으로 가요. 그분이 제 영적 참모예요. 뭐 좀 못된 일로 내가 혈기나 부리고 못된 짓 하잖아. 그러고 가다가는 안 되겠어. 그 집 앞에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디 나갔다 손 씻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갔다니까 그 집에. 근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어요. 그럼 보세요. 저희 교회가 경기도 광주인데 이렇게 광주 시청이고 뭐가 시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광주 시내가 있으면 이 옆으로 강이 흘러요. 큰 개천이 경안천이라고 뭐 폭이 상당히 넓은 개천이 흐르는데 이 옆으로는 이제 여기는 서울 쪽으로 가고 여기는 이천 쪽으로 가는 길인데 삼번국도라고 여기는 개천이 흐르고 우리 교회는 바로 여기 있어요. 이 동네. 여기 다리 건너, 다리가 몇 개 있어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모든 시장 보고 뭐하고 하는데 다 여기 상가에 시내 나가서 보고 이리 와. 우리는 계속 여기 가서 전도해. 이 동네 가서 전도하는데 한 사람도 이리 안 와. 왜? 교회가 외지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는 계속 가서 전도하고 다 활동하고 해도 거기까지 안 올라와. 걸어서 올라가면 15분 걸리는데 외지니까 참 안 와. 그런 지역에서 제가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 땅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교육관을 짓는 문제로 인해서 제가 고민 충만했어요. 어디다가 교육관을 짓까? 나중에 터를 이용하려면은 한쪽으로 밀어서 이쪽으로 재야 되는데 이쪽 지역이면 안 보이고 뭐 이런 저런 생각으로 교육관을 짓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집에 갔어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도 교육관을 짓는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혼자만 고심하고 있던 차에 그 집에 갔더니 정부월 할머니가 목자님 교육관 짓지 마세요. 날더러 교육관 짓지 마시고 시내로 나가면 중앙예식장 뒤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는데 중앙예식장 뒤에 새로 지은 건물을 임대해서 교육관을 거리하래. 3년간. 그럼 보세요. 지금은 경기도 광주가 인구가 40만이 훨씬 넘고 그건 50만 돼가는 도시가 됐어요. 많이 컸어요. 근데 그때는 인구 5만이고 그 시절에는 팔당 상수도 보호지역이라 팔당 댐이 있어가지고 개발이 안 돼. 서울 붙어 있으면서도 그냥 시골 같은 그런 동네고 1년 가봤자 건물 하나 짓지 않아. 못 지어. 근데 날더러 중앙회식장 뒤에 건물을 지어놨대. 근데 나는 맨날 그 앞에 차로 지나다니거든. 진 일이 없어. 근데 할머니가 날더러 가서 그걸 얻으래니. 이거. 아니 안방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한번 생각해봐.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차를 몰고 나가서 중앙예식장 뒤로 가니까 바로 붙여서 건물을 지어놓은 거야. 5미터도 안 돼. 바로 붙여서 그 땅 옆에라. 4층으로 잘 지어놨더라고. 가보니까 마감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주인이. 관리하면서. 내가 이 건물을 빌려서 교육관을 좀 쓰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러래. 임대하려고 내놓으려고 그랬대. 안 그래도. 거기 나가서 3년 있었어. 새벽 기도도 거기서 하고 예배도 거기 드렸는데 3년 지나서 올라올 때는 200가정이 따라왔어. 알아듣나 몰라. 태반이나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성도들이 다 그때 따라온 사람들이고 그때 따라온 사람들이 전역에서 전도해갖고 교회가 이제는 경기도 광주 전역에서 오는 교회 가장 잘 성장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 누구 땜스? 정부원 할머니가 아니면 지금도 아마 조그만한 동네 교회일 거야. 정부원 할머니 때문에 교육관에 나가 3년 동안 거기서 사람들이 묻어왔고 그분들이 데려오니까 전 지역에서 오는 교회로 바뀌어졌더니까. 그러면서 저희 교회도 지역이 이제 다 시가지로 바뀌어져 버리고 주택단지로 바뀌어졌지. 예전에는 교회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에 전적인 동력을 주신 분은 누구야? 이 할머니죠. 그 당시 교육관에 나가 있던 시절입니다. 방교순 그때는 집사였어요. 방교순 집사님이 목사님 성격이 조용해요. 그분은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이상해요. 내가 우리 참모잖아요. 아니 왜요? 내가 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돌아가실라나 봐요. 그래. 아니 왜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잡수고 울고만 있대.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잡수고 울고만 있대니까 또 옆에서 다른 할머니 권사가 노인네는 죽으려면 코끼리를 끊는 거래. 그러니까 내가 알아요. 뛰어서 그 집으로 갔어. 그 집으로 갔어. 양 뺨에 눈물이 시냇물 흐르듯이 졸졸졸졸졸졸졸 계속 흘러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자님 천국에 내 집 없어요. 천국에 내 집 없어요 하고 우는 거야. 아차 싶은 거야. 아차 싶어. 이훈선 목사님 아버지는 빗자루라도 하나 드렸는데 이 할머니는 안방교인인데 한 번도 헌금한 적이 없어. 내가 놓친 거야. 그걸 놓친 거야.
며느리를 불렀어. 며느리를 불러서 시어머니 이름으로 헌금을 하셔. 빚을 내서라도 그때 천만 원이면 지금 1억이 넘는 돈이야. 시어머니 이름으로 천만 헌금하셔. 그러면 자손들까지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시어머니 이름으로 천만 하시고 일천번제를 시작하시오. 내 얘기가 한 번 일천번제 쌓을 때 만 원씩 해서 하루에 세 번씩 하시오. 왜 하루에 세 번씩 해야 되냐면 노인네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 하루에 세 번 하면 1년 안에 끝나요. 알아들어요? 성경 한 장 읽고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 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모아서 주일날 교회로 갖다 내셔. 반드시 시어머니 이름으로 하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일천번째 끝내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일천번째 끝나는 날인데 제가 부산에서 집회를 하고 저는 평생에 집회를 일주일에 두 군데씩 했어요. 월화수 목금토, 월화수 목금토 이렇게 두 군데씩 하니까 지방에서 부흥회를 하면 지금은 기도원 제가 투어를 해요. 기도원 순례식으로. 그래서 주초만 부흥회하고 목요일부터는 목요일 날 밤에 남경산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고 금요일 낮에는 산청에 큰 십자가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통영의 섬에 가서 집회를 하고 밤에는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에 가서 집회하고 그 다음에는 봉화로 토요일 오전에 가서 백두대간 기도원 집회하고 곤지암에 가서 한반도 중앙 기도원이라고 거기 가서 이제 집회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 가는 거예요. 여섯 군데를. 어차피 가야 되는데 어차피 갈 거 성도들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갈 때마다 가서 집회하잖아요. 그러면 일곱 번 집회했는데 요새는 여덟 번 아홉 번 집회를 하게 되는데 새벽 예배까지 막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15인승 버스를 하나 샀어요. 15인씩 끊어서 같이 갈 사람들을 모집해서 다녔는데 금방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25인승으로 바꿨는데 또 금방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45인승으로 이제 전국에서 소문나가지고 목사님들 성도들이 목요일마다 남경산에서 모여서 철야하고 새벽기도 하고 같이 버스로 돌아서 전국을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나는 피곤해도 왜 나 혼자 차에서 쉬면서 기사 시켜서 운전하고 다니다가 같이 다니면서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조금 피곤하긴 해도 보람이 교회 단위로 목회자들 단체로 무슨 부흥단체 무슨 지역대표들 다 이렇게 돌았거든요. 서로 접수받아가지고 예약받아서 이렇게 도는데 갔다 온 사람마다 변화받고 열려지고 해결받고 치료받고 그것이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주초에는 부흥회 다니고 주말에는 기도원 순례를 이렇게 매주 하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는 주초 주말 다 뭐 했다고? 부흥회를 다녔어요. 그럼 토요일 집회는 토요일 날 낮까지 하고 끝냈는데 어떤 교회는 토요일 밤 예배까지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그런 교회는 우리 박 목사님처럼 이렇게 영적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코로나 시대 돼달라고 그러면 정말 웬만하면 안 오고 싶더라고. 올 상황이 아니요. 지금 세 군데서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제가 가서 안 보면 좀 삐딱하게 해버린 공사를 해놓으면 인건비 자재에 다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래도 왔어요. 영빨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끌려왔는데요. 어찌됐든 기도원 순례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토요일날 저녁 예배까지 들어달라고 그러면 저녁 예배를 좀 당겨서 드려요.
오후 예배로. 그렇게 하고 또 차 몰고 올라갑니다. 그때는 기사도 없었어요. 경기도 광주까지 올라가면 사람이 파김치돼요. 파김치. 피곤해요 진짜. 그리고 주일 새벽부터 하잖아요. 그냥 반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갔어요. 제가 저희 집에 들어가서 자켓을 벗으려고 이렇게 딱 자켓을 벗으려고 딱 하는데 그 옆에 전화벨이 울려. 그러니까 벗으려다가 다시 이렇게 하고 전화를 들었어요. 전화를 들었더니 방교순 권사님이 전화를 한 거야. 목사님 집에 오셨죠? 언제 보셨어요? 내 말이 언제 보셨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오셨다고 전화하래요. 이때의 느낌은요 몰래 카메라로 누가 보고 있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투시 은사가요 정말 무서워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앉아가지고 아람나라 군대가 어디로 가는 거 다 봤죠? 성경을 읽어봤어요. 도단성에 앉아서 다 소경도 만들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 투시 은사가 무섭더라고. 내가 집에 도착한 걸 보고만 계신 거야. 그래 왔는데요 그랬더니 피곤하시다고 하시지만 우리 집에 오셔야 되겠어요. 왜요? 시어머니께서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보고 죽는다고 기다리셔요. 우리 집에서 200m밖에 안 떨어졌어요. 참모께서 또 돌아가신다는데 마음이 그냥 그렇잖아요. 뛰어서 갔어요. 그 집에 갔더니요 1년 전하고 똑같아요. 우는 게 양 뺨에서 눈물이 졸졸졸졸졸 흘러내리는데 문제는 1년 전에는 슬픔의 눈물인데 이제는 기쁨의 눈물이. 사람이 이렇게 광채난 빗물이 진다는 말을 이해를 해요. 제가 그분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목자님 천국에 내 집 있어요. 천국에 내 집 있어요.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천국에 내 집이 있어요. 예수님이 천군 저서 함께 저를 환영하라고 저기 서 있고 뭐 얘기를 하는데 내 눈에는 벽밖에 안 보여요. 죽음의 천사가 자기 데리러 왔다고 서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내 눈에는 진짜 벽밖에 안 보여요. 울면서 천국을 증언하는 제가 눈 감겨드렸어요. 돌아가신 분한테 내가 그랬어요. 할머니 예수님 만나면 내 안부 좀 전해주세요. 제가 돌아가시는 분한테 농담 두 번 했어요. 예수님 만나면 내 안부 전해주세요. 한 분이 바로 이 정부월 할머니고 그 전에 86년도에 한 분 더 있어요. 최영주 권사님. 이분 진짜 멋있어요. 이건 시간이 되면 얘기하고 아니면 못하고 나중에 내일이라도. 정말 귀한 분. 이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이 열려지는 걸 보면 멋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예수를 왜 믿느냐? 잘 죽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잘 죽기 위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건너편 강원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저 황금문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나 같으면 박수라도 박자라도 맞춰주겠어. 그거 치라는 게 아니라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우리 죄와 모든 슬픔 있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 찬송가도 몰라요. 어디가 있어 찬송가 있지? 저 건너편 강 건너편 아름다운 낙원이네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불러. 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저 하늘의 태양이 총담같이 검어지고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해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바로 믿읍시다. 주님이 우리 집 짓고 있어요. 그 영광의 나라 아름답게 입성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건 천국에 내 집 짓는 거예요. 우리 집 짓시다. 땅에 있는 모든 거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서주와 함께 길이 살.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한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거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 집 지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어야 하나님이 열어줘요.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그랬지 우리 거 뺏어가려고 가져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기적의 법칙 네 번째, 이거 세 번째죠. 네 번째 차례 조금만 더 할게요. 째려보지 말아요. 요한복음 6장 펴세요. 요한복음 6장 10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10절 찾았으면 아멘해요. 읽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네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자, 떡을 누구에게 나눠주었어요?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었죠. 서성대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에게 나눠주었죠. 자, 10절에 보면 앉게 하라고 써있죠. 앉게 하라가 기적의 네 번째 법칙입니다. 앉게 하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앉게 하라.
방황하고 흔들리는 사람에게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좌정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안깨하라에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이 복이 올만하면 안 보여. 열릴라 하면 관둬. 하지만 우리는 자리 지켜야 돼. 뺏기지 말아야 돼. 이 어려운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속으로 넘어지고 이것도 못 견디면서 무슨 순교적 신앙, 개떡 같은 신앙이. 제발 혼자 교회 일 다 하는 것처럼 설치는데 어느 날 보면 없어. 끝까지 그 자리 지키는 사람에게 기적이 옵니다. 축복이 옵니다. 서성대고 방황하지 말고 좌정하는 신앙과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줄만 하면 넘어져. 이 말을 이번 이 네 번째 챕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말을 끝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크게 따라하세요. 옆에 사람 보고 물어봐. 너 참새가 추수 때 오냐 모시물 때 오냐 물어봐. 참새가 추수 때 와요 모시물 때 와요? 에? 모시물 때는 참새가 지구촌에 한 마리도 안 보여. 참새도 먹을 게 있어야 와. 연그러웠을 때 와. 시험의 때가 오거든 응답의 때인 걸 믿으세요. 시험의 때가 오거든 응답의 때인 걸 믿으세요. 마귀는 먼저 알고 와. 근데 그걸 못 이겨. 그냥 작은 일에 무너져버려. 너무 쉽게 뺏겨버려. 헌신, 봉상, 충성 다 해놓고 마귀한테 뺏긴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게 아픔이야. 나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유잔자, 구루터기. 이사야에서 나오는 유잔자 신앙 갖기를 축원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나. 새로 움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그게 이 땅의 희망이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시고 끝까지 자리 지키세요.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고 앉은 자들에게 기적의 떡이 왔다. 서성대고 방황 이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이 원리를 계속 이어서 가겠어요. 기적의 다섯 번째 단계까지 가면은 새로운 기적이 연결되어지는 방법까지 다 나오는데 하여튼 내일 마치도록 할 때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한 시간 한 시간 빼앗기지 마세요. 내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들어요. 두 손. 두 손 들어. 하나님 나왔어요. 나왔어요. 천국에 내 집 짓게 해주세요. 천국에 내 집 짓게 해주세요. 어리석게 땅에 싸우고 밀어난 빼앗기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걸 뺏어가려고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더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주시려고. 하나님 산 믿음 내게 주옵소서. 하늘 집 내 집 짓게 해 주옵소서. 저 하늘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내 집 질서 천국에 내 집 질 수 있는 나의 모든 보화가 천천국에 쌓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좌정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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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받아주소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맛보게 도와주소서. 생애 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열려지게 하소서. 놀라운 축복이 열려지게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좌정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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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내 손잡아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옵소서. 하늘의 보화가 내 것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왔사오니 한 영혼도 그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축복의 씨, 기적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